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뭐가 왔니? 아, 아들이 왔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고기 주세요. 아이고, 마야, 누가? 아이고. 예, 어이, 예, 고기 주세요. 아이고, 마야, 누가?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뭐예요? 이게 아마, 아이 어, 뭐지? 미역인가? 이게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요? 그 설마 이상해. 생물로? 가물치요? 예. 뭐 이거 어때요? 웬 가물치요? 가물치하고 문어하고. 아이고 이건 어머 이건 세상에. 갖다 놓으세요. 아니 이게 오늘 뭐 애들 해주신다고 이걸. 예예. 예. 보양식을 지금 준비하셨구나. 이제 몸 보신을 시키려면 일단은 가물치가 좋다. 애기 놓고도 좋지만은 일단 몸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물치하고 또 잉어하고, 잉어하고 그다음에 문어하고 세 가지를 샀어요. 다 사란 거 그냥 싱싱한 걸 해가지고는 해주고 싶어갖고 사가지고 왔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이거 저거 세 가지를. 이게 문어인데 문어 한번 좀 씻어보실래요? 저 문어 처음 봐요. 문어를 처음 봐요. 문어를 처음 저는 봐요. 낙지 쭈꾸미는 봐도 아니 이렇게 큰 이런 거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 처음 보는 거하고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어떻게 씻는지 제가 한 번도 안 씻어봐가지고 갑자기 지난번에 아, 이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세가 벌써 틀렸구만. 아니지. 아니지. 안정된 자세에서 도마지를 해야 돼. 그러면 칼질만 잘하십니까? 아니, 예? 아니 칼질이야 늘 하는 건데 어머 저 문어는 또 아니 그 쭈꾸미는 이렇게 밀가루로 씻는 건 아는데 이 문어는 이것도 밀가루로 씻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밀가루로 씻어보실래요? 아 좀 씻어보세요 한번. 아니 이렇게 작은 낙지는 또 만져봐도 이 문어는 또 처음 이렇게 만져보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온 손을 다 휘감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감겨보세요. 아이고 나? 오 살았어 살았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어머 오늘 사도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어머 어머 저걸 어떻게 밀가루 이어야 되고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어머 저걸 어떻게 저도 이런 거 못 만지거든. 아유 저거 어떻게 씻냐 진짜 따졌다. 목욕탕에 누르면 혼자 씻고 나오지. 아 욕조에다가 놓고 네, 목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네. 알아서 싹 씻고 아, 밀가루 좀 넣어주고 맨손으로 씻으라고요? 난 장갑 잘 안 껴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저걸 아니, 갑자기 아니 왜 이걸 못 하세요? 어머 얘가 무는 거 아니에요? 무는 거 아니냐고요? 얘가 입이 어디서도 물어요 지금. 어머 어머 얘 숨 쉬고 있는 거. 아니 갑자기 소녀가 되셨어. 걱정되네요. 아니 이게 뭐가 무서워요? 아니 숨을 쉬고 있네. 아니 그럼 숨을 쉬게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 우리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생물을 집에서 다루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문어를 보고 제 생애에 처음 봐서 너무 놀랐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아니 그 나오면 어떻게 탈출하고 있어? 어머 탈출했어. 집어보세요 한번. 아우 촉감이 떨어지지도 않아. 어머 이거 아니, 왜? 어머 아니, 어머 체격은 내보다 훨씬 좋으시구만 어떻게 이런 걸 겁을 내요? 아, 제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보세요. 씻어보세요 네. 한번. 네 이렇게. 아이고 여기 카드 오셔서 씻어보세요. 이야 그냥 살아 있는 채로 문어를 네. 씻어요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래도 만지시긴 하시네요. 소 죽어서 한 번 더 씻으면 깨끗해요. 아, 그냥 보내고 나서 씻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네, 소 죽어. 살아있는데 네. 해요? 사돈도 아직까지 갈림을 한참 더우셔야 되겠네. 제가 씻을게요. 손. 네. 아니, 오, 이 느낌이. 어머. 어우, 저 이거 한 번도 손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우리 그 며느리 그 해산 간호해준다고 가물치 들통에 삼다가 가물치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본 이후로 잉어도 가물치 같은 거죠. 이거 잘 찾고 계세요. 엄마 놀랄만 하다.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아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아우,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뭐가 무서워요. 아우, 이 비늘 좀. 저는 이걸 자연인이다 해서만 봤지. 아우, 나는. 야, 진짜 심심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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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나 쳐다보고 있어. 아니, 뭔 애기예요? 이거 닦으세요, 밑에 그러면. 아이고, 저거 닦으세요. 어머, 어떻게 밑에 아니, 저 이거 도저히, 어머, 저는 도저히 이거 밑에, 어머, 하, 정말 아니,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우와, 아, 얘는 가물치 엄청 미끄럽구나. 아우. 우와, 오, 더 크다. 우와, 크다. 진짜 크다. 저렇게 하시는구나. 가물치 양식이 없잖아요. 오, 그죠? 양식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걸 닦아요? 예. 네. 그럼요. 이걸 닦아야 되니까 두껍게. 네. 뭐 좀 두껍게 해주세요. 두껍게. 네. 아, 이거 두껍게 어. 좀. 이게 진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만히 가만히. 어. 얘는 떨어지면 안 돼. 놔보세요. 있잖아요. 저 뚜껑을 딱 쥐고 있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딱 덮어야 돼요. 얘 들어가지 네. 말자. 아까. 자. 네. 아! 아, 나. 아이, 착한 아, 이 뚜껑. 어떻게 이거 다 다졌습니다. 잠깐만. 아니, 그걸 하나 똑바로 못 하시. 아이고, 참. 저게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그냥 죽으면 누면 안 돼요? 아니요. 살았을 때하고 다르대요. 아, 뭐가 그래. 다르겠어요. 좀 얼마나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다. 아. 칼질 잘하시니까 이건 좀 한번 썰어보세요. 이거요? 제가? 네. 계속 칼질 잘하시니까. 숙회는 또 처음 이거 썰어보는데. 네, 썰어보세요. 이거는. 다리 문어도 진짜 크네. 다리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썰어보세요. 자, 여기 내가 칼질 잘 하시니까. 아이, 저 이런 건 또 안 해봐가지고, 뭐, 이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점이듯이. 네,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얇게 네. 기름기름하니 하는 거죠. 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동글동글하게 썰리는 거 아니에요? 길게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작아도 길게 해보세요. 네 알았어요. 아니 칼질 잘하신다면서 어떻게? 칼질 잘하신다면서. 사돈이 나를 잡으신 거 아닌가? 약간 조금 딱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런 느낌? 좀 그랬어요. 손질하는 거는 그냥 10점 더 주기 아까울 정도예요. 완전 못했어요. 우리 미나 칼질은 그래도 따박따박이라도 했잖아요. 따박따박. 근데 사도는 완전히 뭐 그냥 서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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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떨기만 하고 아유, 의외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날 잡았다. 야, 서운하셨어.
하셨었나 보다. 네. 네. 뭔가 이게 이렇게 이게 네. 있으셔. 혜정 선생님도 혹시 사돈과 저런 약간 기싸움 같은 거 있은 적 있으세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표정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 것 같아 오히려. 아니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네. 만 5년. 아들 가진 엄마는 뭔지 우인 것 같아요. 하나도 우리 며느리인지 우리 아들보다 500만 배 난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제 아들이 난 것 같아요. 그대에게도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해, 둘째해 정도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요?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무언의 갈등이에요. 무언의 갈등. 무언의 갈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조금 더 처가댁에서 우리 아들을 더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고 그댁에서는 또 이제 똑같은 욕심이겠죠. 네. 근데 저희는 그래서 한 1년은 서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손녀딸이 있으니까 대화거리가 생겼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돈댁하고도 가끔 이제 안부 전화하면 인사만 하고 그다음부터 손녀딸 얘기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서 요즘은 같이 그래요. 식사도 하고 이제 예, 또 그대에게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도 그냥 사돈 같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지금은 뭐 사돈하고 너무 좋아요.